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그 전쟁은 왜 생겼다?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했다. 조건적 사랑이 맞다. 즉,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사랑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벌을 줘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된다. 그 말은 우리한테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그 생각을 조건적 생각, 이 세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 이런 번씩,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사단의, 우리의 생각이 조건적이라는 것은 또 어디도 나타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그,에 보면, 자, 5장이.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아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가장 증오의 대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왜? 세리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누구를 등에 업고,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동포들을 착취하는. 그렇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증오를 받아도 돈이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적이며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 그거는 세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같다는 말은 너희 모든 인간들의 본성은 세리의 본성이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세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니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잘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뭐예요? 아주 무식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난하지 않으면 나도 무난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이지. 근데 그게 바로 세리들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세리를 보고 뭐라 그래?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지. 다 같아. 이런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차별 없이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같이 동일하게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점심 때온 일꾼이나 한 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차별 없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한테는 참 껄끄러워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리만 보고 저런 놈들은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여기만 봐도, 분명히 이 세상과 천국의 대립은, 즉, 사단과 사단이 와 있는, 그리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의 이데올로기, 그렇죠? 그 이념의 차이는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김정은이는 참 나쁩니다. 어떻게 좀 빨리, 빨리 죽여주세요. 이러면 나는 김정은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결국 이 세상의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그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 이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를 밝히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죠? 그 왕자, 잘 나가고 화려하고 정말 편안하고 그런 왕자 석가가 왜 그렇게 뛰쳐나가가지고, 거지로 동양을 해야 되고,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고통이 있느냐, 이거. 근데 석가가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던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석가는 왕자니까 궁 안에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궁이 이렇게 축대가 이렇게 있고 궁이 있고, 근데 하루는 그 축대 넘어 담 넘어 그러니까 상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곡을 하면서 처음 봤거든. 왜? 궁 안에서는 왕족만 죽을 수 있어요. 왕족이 아닌 무슨 궁녀나 내시나, 이런 사람들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바깥에 죽으라.
그러니까 궁 안에는 죽음이란 게 자기 가족 왕이나 예, 자기 가족이 안 죽으면 죽음이 있는 줄 몰라. 근데 바깥 세상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대. 그때부터 죽는구나. 응? 왜 죽냐? 응?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느냐?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냐? 왜 고통이 있냐?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이 고통 없는 없이 사는 그 길을 가르칠 수 있지. 그래서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답을. 석가가 추구하는 답. 못 찾았어요? 네, 찾았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기적이 되고 욕심을 옳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전부는 다 이기적이고 뭐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아, 이상구 박사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돈 좀 해 먹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여러분, 뭐, 인간은 뭐요? 욕심이 있잖아. 그만한 거 가지고 막 그 사람 그렇게 욕하지 마. 그 말은 뭐, 욕하지 마란 말은 뭐예요? 나도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지. 이게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 하나가 무조건적 사랑에서 착 조건적이 옳다고 착 그 사단의 생각도 그래서 변한 거든요. 그게 그 사단이 고통의 뿌리다. 무조건적 사랑만 딱 있다면 생명만 넘치죠. 그렇죠? 생기만 넘치지. 그럼 고통 없지. 응. 그렇죠? 유전자 꺼질 일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지. 그 사실은 답은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딱 조금만 깨달으면 석가모니 선장님이 그렇게 평생 그 답을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다? 조건적 생각이다. 라는 답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인간이요, 석가 선생님은. 왜? 진리를 찾았으니까, 찾으려고 진리를 추구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싶죠, 우리 모든 사람.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다가 뭐예요? 아이고, 골치야. 그리고 진리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항하는 피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가 피조물, 인간이나 천사들을 창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창조하면 골치 아플 것이고, 골치 아픈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 어떻게 돼야 돼? 자기의 죽음이 필요해. 창조는 비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어떻게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창조하셨다. 죽을 각오를 해야만 창조하실 수 있는 그만큼 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해. 네. 비참해. 아직도 조건적 사랑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네. 뻔해. 근데 왜 창조했을까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죽겠다.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이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안 심심해? 일거리가 있어야.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대답은 본질적으로 맞는 대답인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사랑이 있어야 일거리가 있어. 그렇죠? 사랑 없이 하는 일은 돈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돈 없이 일거리가 있어야 그게 행복해. 내가 이 일을 해도 돈 안 줘도 나는 하고 싶은 일.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내가 사랑이 밥을 만들고 막, 해도 사랑이 돈 안 줘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즐거워. 참, 제가 이제 가끔, 그 사랑이 집안에 보면 바닥에 깔아주는 담요 비슷한 게 있어. 근데 그거, 이제 너무 습하고 그러면 냄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거 꺼내가지고, 햇볕 나면, 이제, 곧 햇볕 나면,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놀아야 돼. 햇볕에. 예. 제가 그 꺼내가지고 탁 이렇게 나오면 사랑이가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 주인은 나를 섬기는 주인이구나. 라고 알겠죠. 예. 그 가만 보고 있어. 왜? 자기는 절대로 못해. 그런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면서, 저렇게 한번 늘었다가 또 이렇게 접어서 바닥에 깔아주니까 참 좋더라. 라고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는 못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 없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이 즐거운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대가가 없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이제 한국 엄마들은 이런 말을 잘 하죠. 내가 니를 키운다고 죽을 고생을 다했는데 네가 이것밖에 못 해주나? 이 대가가 이게 뭐냐? 그게 고통이다. 조건적인, 조건적인 것이 옳은데, 내가 그만큼 너를 고생해서 키웠다면,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대결, 그 구도를 우리가 모르면, 항상 조건적 사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살다가 끝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 딱 설파해버리면, 고통의 문제, 고통의 해결, 끝났어요, 안 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위대한 그, 사상가지만, 하나님을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탐진치다. 탐진치는 뭐냐? 탐내는 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탐내는 거. 그 다음에 진. 분내는 것, 진노하는 것, 탐병치, 지가 뭐더라, 수치스러운 걸 느끼는 것, 그거는 다 조건적 사고방식의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모든 탐진치의 뿌리는 결국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밝힌 분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결국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열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반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본성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주셨다. 와, 이렇게 된.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 너무 다양한 일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하늘의 전쟁의 근본적 원인은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비판하고, 거기에 도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았다.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 비참한 상태가 초래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일을 좋아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심했다. 예, 네, 네. 심심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심심한 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예. 네. 항상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예. 네. 성경을, 그 성경을 또 보고, 아. 생각하고 그래야 이런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나오도록 성경은 기록해 놨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책을 쓰자. 이거를 강의를 하자. 하니까 맨날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기 미국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김경자 씨네. 김경자 씨 알아요? 오늘 이제 김경자의 남편이 이제 김경자 씨는 여기 아주 단골 봉사자로 부부가 아주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봉사하기 위해서 저기 아파트도 사고 그랬어.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봉사를 못해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남편 이제 아주 친구는 뭘 좋아하냐면 이 큰 그 뭐예요 아주 멋있는 그 그 캠핑카 에?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거 고급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부부가 다. 참, 그, 여행을 한번 같이 간다 하면서도 결국 못 갔네. 저는 뭐, 이렇게 바쁘니까. 그리고 맨날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 친구는 여행 한번 갔다 하면 한 달 가야 돼. 그래서 쫙 가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중간중간에 뭐요. 또 밥 해 먹고, 뭐 이러고 하면. 한 달 걸려. 제가 한 달을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어. 플로리다에 사는데. 야, 우리, 저 바닷가에 좋은 데 가서 캠핑하고 자. 한 일주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캠핑 가면 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놀 수가 없는 사람이야. 놀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또 와서 어떻게 노트북 꺼내서 성경 찾고 하고 정리를 해야 돼. 생각한 거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들어와서 탁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 저를 쳐다보더니 일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할 일이 있어서. 그게 아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도 어떻게 그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자,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가장 안심심한 일은 사랑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잘 알잖아요. 아기 키울 때 그때가 제일 뭐예요? 행복한 때였지. 그렇죠? 그 광고 보고. 그럼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낳으면 아기 고추를 맨날 보잖아. 맨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뽀송뽀송.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재미를 뭐예요? 뭐, 우리는 오로지 돈을 위하여.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가 이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힘도 더 세고 해도 왜 빨리 죽겠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요? 아, 사랑스럽다, 이쁘다, 밥 한 밥을 한번 받아 뭐요? 이렇게 먹이면 밥을 한번 받아 한 숟가락 받아 먹어도 뭐요? 아이고 기쁘다. 저는 우리 애들 그렇게 우리 애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 거.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요즘은 사랑이를 통해서 고구마 있죠, 고구마.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고구마 좋아해. 근데 이 자식이 감자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 이상해. 왜 감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감자 냄새 딱 맡으면 고개 탁 돌려. 와, 참. 그래서 한 번은 그 특식을 계란 하나 깨놓고, 뭐, 갈비탕 집에서 가지고 온, 뭐요, 그 뼈다구를 끓여가지고, 뼈다구 국물하고 밥 이렇게 말고, 이렇게 사리하고서 좀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한 쪼가리 탁 좀 받아 먹으면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미리 다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죽음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아무리, 여러분, 누구는 아주 나쁜 놈, 김정은이 같은 놈은 나쁜 놈이고, 이상구는 착하니까 이상구는 구원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김정은이 본성이나 상구 본성이나 뭐요? 같다니까. 50% 100%밖에 안 돼.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차이가 아니야. 우리들에게는 큰 차이처럼 보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들의 마음에 적어도 김정은이에 대한 증오심은 어떻게 조금 감소될 수 있죠. 없어질 수는 없겠지. 죽어야만 없어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래도 증오심, 그렇죠? 분노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품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동안에는
미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딱 그렇구나. 아,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죽을지라도 어떻게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줄 때, 내가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사랑을 줄 대상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뭐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내가 있어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완전히 그 무조건적 사랑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내가 확신을 할 때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조건적이라면 내 구원이 정말로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확신이라는 건 없어. 응?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도 그 확신이 아니야. 나는 믿는다. 그 무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예외가 있으면 확신 못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런 예외도 없이 그렇게 될 때 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랑의 본질을 알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죠. 우리 한국식 믿음은 믿습니다. 뭐야? 믿음을 내가 믿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를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는 그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믿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 왜? 믿음으로 구원 안다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기도라도 뭐,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시작부터 불쌍했다니까. 너무너무 불쌍했다니까. 하나님이 뼈골이 쑤시도록 불쌍했다니까. 네? 가슴이 찢어지도록 도대체가 불쌍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야지. 반드시 구원해야지.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말은
그 말 속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 십자가는 벌써 창조주라고 할 때 나는 내 피조물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 이 창조하셨다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이 비참한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도 아담을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자, 요 부분은 지나갑시다. 조금 있다가 돌아오기라고.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우리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건 언제 하나님이 언제 생각한 생각이다?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겨버렸어. 그 흠을 없애려고. 이미 창세 전에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죄를 지어가지고 조건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변질될 것을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흠이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이 말입니다. 창세 전에. 창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자, 이제 쭉 하나로 읽어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요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결심하고 창조하셨다. 그건 뭐냐면 창조를 하면 그 인간이 거룩하지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않게 되고 즉 조건적 사고에 빠져서 그거를 선택해 버려 가지고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기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들을 죽일 각오를 하고 이 말이에요.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택하사란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인간이 조건적 사랑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기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가 죄의 하나님이 우주를 분열된 우주를 통일시키는 통일과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줄로 딱 썼지만은 이게 아주 그 안에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 통일 과업의 전선에 투입시킨 우리는 특공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에서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통일 전선에 우주 통일 전선에 우리를 정해가지고 우리를 택해서 통일 전선에 특공대로 투입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특공대를 투입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돼? 특공대를 투입하면 희생자가 나와 안 나와? 그 모든 희생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하실, 즉 특공대를 투입하면 반드시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특공대를 투입해. 그렇죠. 특공대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뭐라 그래요? 귀한, 다시 본대로 뭐예요? 구출 계획을 세워놔야 돼. 그래서 특공대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임무를 마치면 이러이러해서 너희를 본대로 귀환하는 계획은 뭐예요? 이거다. 그래서 본대로 귀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부활시켜서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게 귀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프로그램도 창세 전에 뭐예요? 짜야 돼. 그 짜는 것은 뭐라 그래? 예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라는 그 말이에요.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예요? 하셨다 이 말이야. 하셨다. 되게 할까 말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얘들은 이 특공대들은 내 아들이 뭐예요?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투입된 특공대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을 쓴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시야. 다른 사도들은 이 계시를 몰랐죠.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 한번 가볼까요?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으로 이끌려갔다. 그가 이거 이제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서 내가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3인칭으로 그가라고 씁니다. 낙원으로, 즉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리고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작고 나 바울이 너무 뭐요? 너무 목에 힘 줄까 봐.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 그 사단은 그래요. 나는 지금 이 속에 사단이 많다. 왜? 아마 여러분보다 내 속에 사단이 더 많을 거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어떻게 더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다 이게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때 따로 골로새는 골로새 따로 뭐 갈라디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특공대들의 예언은 구원은 이미 뭐예요? 예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지. 그렇죠? 이상군이 하는 거 봐가면서 결정할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목사한테는 좋죠. 왜? 교인들이 어떻게 할 테니까. 네. 하는 거 봐가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기 싫어도 어떻게 막 천국 갈라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적으로 운영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그럼 뭐, 연보 안 내도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없는 무조건적 사랑은 쓰레기인가요? 성령 없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이론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깨달아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돼버려요? 사랑이 아니라 방종을 조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버려. 성령 없이 예수를 알면 이거는 완전 방종이야. 무조건적. 그럼 뭐 다 구원도 다 예정돼 있고 하니까. 그럼 뭐 술 먹어도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그렇죠. 특공대로 택함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이미 예정했다. 창세 전에. 자. 예정하사. 근데 예정하사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여기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예정이나 뭐 다를 거 없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단어를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예정어로 번역된 겁니다. Predestinated. 와, 이건 강력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했습니다. Predestinated. 여러분, 예정은 Predestinated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한 단어예요. 자, 예정의 Predestinate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re는 뭐예요? 미리 전에, 창세 전에,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프리. 그 다음에 데스틴. 데스틴은 뭐예요? 운명입니다. 미리 예정됐다가 아니라 운명 지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박수! 예정이란 것은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예정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예외. 예외적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destinated, 그건 뭐요? 운명지어진, 이 말입니다. 이미 운명지어진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예.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특공대요. 특공대로서 창조를 했는데 그 세월 동안, 일생 동안에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자기 아들까지도 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한데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받아들이기를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그 걱정 마라. 너희들은 특공대로서 내가 지구상에 창조했으니까 이미 뭐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기로 운명 지어져 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믿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새벽 기도도 적어도, 적어도 매일은 못 나오도,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나오고, 이제 뭐, 주일 예배 시간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없이, 뭐, 이래서 조건을 붙이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뭐요? 내가 한번 해보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탁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니,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천국에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진대. 그래서 제가 금방 한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것처럼 가르칠 수도 있어. 있지만은 그거를 성령 없이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 날라리 교회가 돼버려. 근데 날라리 교회가 되면 교인들 자체가 뭐예요? 불안해져.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구원받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치가 뭐예요? 안타임.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감동 없이 뭐가 돼버려? 대박! 이렇게 돼버려요. 그 대박이네?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모두가 다 죄인 조건적이죠.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서 구원했어요. 했으나, 했지만, 그거를, 그러면 뭐, 김정은이도 구원, 하나님 구원해줬다는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예외를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린 조건적, 사단으로부터 배운 조건적, 세뇌된 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그거 괜찮네. 뭐, 그러면 받아들이지 뭐. 그 참,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도 감동, 감사, 기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성령과 함께 받아들여야, 와, 그렇구나. 야,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구원의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없는 은혜는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뭔가를 지켜야지. 그래서 뭘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조건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교회가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즉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뭐를 받고 있어? 할례를 받고 있어, 세상에. 너희들 왜 이러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약 성경을 꺼내가지고 뭐예요?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 오, 진짜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몸에 받아 봐야, 자, 너희들 그 몸에 할례를 해봐야, 너희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다? 마음에 받는 거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자, 이 말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몸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그 할례는 무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몸에는 할례가 없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에 속했던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인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 토요일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 그게 진짜 안식일 맞아. 그래서 일요일은,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일 아니에요. 그게 중간에 변질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명의 십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언제가 안식일이야? 토요일. 토요일은 날짜 순서를 하면 그게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은 일곱째 날. 자,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을 지키라는 말도 그게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모든 구약의 명령은 다 뭐라고? 약속이다. 그렇죠? 약속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뭐요? 죽일지니라. 이만큼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토요일 날 일하면 죽을 것 각오해야 돼.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이야.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너희를 죄로부터 뭐요 해방시켜서 안식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는 뭐요? 안식일은 제7일은 이 말이에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 표징이란 말 뭐요? 상징 또는 표상.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표징이다. 상징이다. 무슨 날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날을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마침내 우리는 뭐예요? 아,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토요일이라는 그 일곱째 날 자체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완전 성경의 7일 일곱이라는 숫자는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 모두가 다 무엇을 상징하며 완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예. 네. 그것도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는 7하고 12입니다. 아시겠죠? 7은 왜 완전일까? 완전을 상징할까? 7은 뭐예요? 3 더하기 뭐예요? 4예요. 7이에요. 그 3은 뭐래? 그래서 이 숫자가 성경의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3은 누구를 상징해요? 3이 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사는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 곳. 즉 그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 네. 그래서 여기 땅이에요. 즉 완전이라는 것은 언제 완전하냐? 하늘과 땅이 다시 뭐예요? 하나가 지금은 분열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과 조건적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완전해요. 완전. 12도 완전수라 그래요. 12 완전수인 이유는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3과 4를 어떻게 하면 12가 돼요?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를 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12제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144는 뭐가 144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 공이 세 개 붙으면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군중들.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완전히 받아들인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이거는 제7일이라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완전한 뭐예요? 날이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언제나. 그 안식이 이루어진 날은, 안식은 뭐로부터 구원이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져요?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된 날은 언제예요? 무슨 날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안식시켜 주시는 날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을 아예 그 나한테 의미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지.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 모든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누구를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뭐 약속이 많죠, 종류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계명의 약속도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하는 말,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약 없어요, 아직도. 응?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저 구약 성경은 뭐과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다 언약이야. 아시겠죠? 성경에서, 자,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벌써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는 하는 얘기는 다 뭐 예수님 얘기다. 그 언약인데. 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해라.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모든 언약은 누구에 대하여? 네, 나 예수. 맞아요. 정확하게 깨달았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열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 예수의 예수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자꾸 각각, 한 조목 한 조목, 아,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런 교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예. 예. 그걸 이제 주일 성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째로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답답한 것이 있다.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그게 나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선지자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 선지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어느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나다. 이 말입니다. 어.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 이 세례 요한 때까지 다 누구를 예언했다? 나. 나 왔어.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응? 자,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아, 여러분, 위대하신 특공대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수를 써도 천사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 천사와 동등하게 재창조해 주실 때 그때는 내가 진짜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자, 속 시원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래서 여러분, 창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딱, 몇 시간 걸렸나? 6시간 걸렸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답이, 석가 선생님이 찾던 답이 이제 완전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 각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아직도 사랑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 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절대로 어떻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은 끝까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다 이룬 것 같죠? 다 도 같은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뭐예요? 내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다 도착하지도 못했으니까, 그 내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그저 어떻게 달려갈 뿐입니다.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죠? 네. 그 믿음은 저는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공동상속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